작년 애들 있나? 다 나갔나?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거의 있어? 작년 애들 18명 있어. 그대로? 작년에 우리가 1승 1패 했죠? 야, 장신들 올해도 잘하지. 야, 장신들 잘하는데 걔네가 청소년 대표고 연습게임 할 때도 이겼잖아. 1안타 쳤어, 애들. 장신들한테 져가지고 저희 못 간 거잖아요. 그래, 그래. 오키나와. 미안하다. 아, 왜? 옆에? 미안하다. 아, 왜? 옆에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니야. 아, 형 왜 안 좋았어, 형이? 내가 박살 났잖아. 아, 그랬어? 그래, 밥 안 처먹고 내 던지다, 아이가 다음 날. 아, 스킵 잘해, 스킵, 스킵! 나 스타트를 끊었어요. 나 또 스타트 끊어요. 이루로 쏩니다. 또다시 도루. 떠나요. 한국은 전진 수비를 끌어냅니다. 2루 주자까지도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역전 성공. 한일장신대학교. 결국 투수도 조장이었던 송승준 여기까지였습니다. 역전을 허용한 채 마운드를 떠납니다. 아니 장신대 올해도 우승했어. 무패라고? 네, 패가 패가 없어. 수환 같이 빠르죠. 빠르고 번트가 있고. 그러니까 수비 에러가 없어. 수비가 좋아? 네, 탄탄해 보이. 조직력이 때문에. 키움 2군이나 LG 2군도 이겼다고. 키움 2군, LG 2군이 이겼다고? 네. 그럼 우리 지겠네. LG 2군 잘하는데. 얘들이 이겼다고? 야, 청소년 대표도 이겼는데 다 나오라 그래. 야야, 아시안 게임 나가는 애들 나오라 그래. 넘어갔다, 넘어갔다. 불러와, 불러와. 아니 내년에 샌디에고랑 LA 다스 오잖아. 개막전하러. 그 연합팀이라고 우리랑 붙으면 돼. 저희랑요? LA 다스 로버츠 감독하고 해가지고 묵기 배치 그거 변하고만 유격부 니가 밀고 절대 못 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처음 볼 거야. 코너 속의 코너. 이태근의 분석 타임. 요즘에 워치 많이 받아. 야구할 때보다 더 많이 받아. 저거 이제 그만한다 그랬는데 계속 하고 나오네. 일부러 하는 거죠. 그치. 일단 장신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직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시즌 1때부터 지금까지 조직력이나 팀워크가 가장 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경기를 졌는데 이때 장신대가 도루를 4개를 했어요. 그리고 히트핸드런 사인이 2개가 나왔고.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초구에 전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구에 사인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고 견제도 초구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네. 아, 나이스. 나이스 전력 분석.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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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한 티어. 예? 한 티어. 네, 뛰어왔습니다. 이거 소리만 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른 가가지고 뛰어왔습니다. 얼른 가면 5분도 안 되는데. 치고 나서 또 외야 수비 한번 싹 갔다 오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시작. 야, 이거 야, 아무도 못 잡아. 요즘 여기 계속 한다 치더라. 누나 몇 경기 연속 한다고? 12개. 우와. 아스타. 오우, 누나 크다. 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나요? 네, 열심히 잘 하고 있었고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인력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올해는 인력이? 올해는 뭐 지금 전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컨디션을 가지고 게임을 주러 왔기 때문에. 네, 이게 자신 있으세요?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잘 안 지는 팀이고 저희는 좀 조직력도 좋고 어찌됐건 승부는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기려고 여기 왔기 때문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군 선수들이지만 저희가 이제 프로 선수들도 이겼고 그런 자신감 때문에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솔직히 잘 치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저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작년에 1승 1패 했는데 2승하고 네! 가겠습니다. 아, 신지웅 왜 아프다고 했어? 아파? 네? 아파? 아니요, 아니요. 왜, 왜? 아니, 엊그저께 몸살 나가지고. 엊그저께? 아, 엊그저께 몸살 다 나왔네. 딱 좋아. 엊그저께 몸살 나가지고 원래 왜 얘기하는 거야? 얘기 안 해. 그래, 하기 싫다는 거잖아.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아, 몸살, 몸살도 아, 말하냐? 아, 그만둬, 그럼. 진짜 괜찮습니다. 그래, 하지 마. 아, 진짜 괜찮습니다. 아니, 저 나 100%입니다, 100%. 나 집 갔나 설사하면서 던진 거 몰라? 아, 나 100%라고 나도 괜찮다고. 그럼 왜 아프다, 왜 아프다 얘기한 거야, 그러면?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아, 했잖아. 어제 오세훈 코치는 차 타고 내려오다가 아, 엊그저께 몸살 때문에. 그 얘기 왜 하냐고. 참, 야, 스카우트가 한마디 좋게 해줬더니 뭐 이제 막 기고만장 하냐? 너 우리 몰래 저기 트라이아웃 거기에 신청한 거 아니야? 기간이 조금만 조용히 중요해져. 기간이 조금만 조용히 중요해져. 야, 조용히 하라고? 여기서라도 말해야지 나 나가지, 씨. 방송 못 나가는데. 야, 야, 기간이 선배 아니냐? 야, 기간이 요즘 안 들린다고 뭐 선배 같지도 않아? 그만, 그럼 나는 야, 내가 못 그러면. 떠지면 선배 아니야? 나는 선배도 아이가. 양치질 좀 해놔, 이 새끼야. 뭐고? 흔히 안 해? 감독님이 라인업을 저한테 던져주고 가셨어요. 네.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또 재밌게 경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1번 타자. 1번 타자. 이루수 정근우. 예. 2번 타자 준견수 김문호. 예. 3번 타자 DH 박용택. 네. 아, 100개인데요. 4번 타자 1루수 이대호. 네. 5번 타자 라이트 서동욱. 네. 6번 타자 레프트 정희윤. 정희윤. 6번 타자 레프트 정희윤. 오랜만에 나네. 정희윤. 예. 정희윤. 예, 진짜. 어, 얘가 3분의 1이네. 7번 타자 유격수 원성준. 네. 8번 타자 3루수 정성훈. 와. 9번 타자 캐차 박재욱. 예. 이상입니다. 선발. 선발 투수. 아, 선발. 닮았네, 닮아가. 저거 닮았어. 똑같아. 아, 김태근이야, 김태근. 선발 투수 이대은.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온 기회인 만큼 잘 해서 끝나고 저도 그 팀도 웃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오늘 방심하지 않고 연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